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심장뇌혈관병원 뇌졸증센터입니다. 지금부터 뇌동맥류 결찰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뇌동맥류 결찰술은 개두술을 하여 클립을 이용해 뇌동맥류를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뇌동맥류 결찰술을 위한 입원 전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혈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항혈전제 등의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중단하지 않은 경우 수술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물은 꼭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색조화장, 손발톱 매니큐어, 젤네일, 피어싱은 필히 제거 후 입원하세요. 반드시 직계가족 한 명을 동반해주세요. 동의서 작성 시 보호자와 함께 설명을 듣게 됩니다. 뇌동맥류 결찰술 입원일의 처치 순서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치의의 설명을 듣고 개두술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동의서 작성 시에는 직계가족 1인이 동반해야 하며 이때 자세한 수술 방법과 과정, 뇌동맥류의 위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필요시 엑스레이나 CT 등의 검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수술 시 전신마취를 시행하며 이때 전신근육이 이완되는데 섭취한 음식물이나 물이 위장에 남아있는 경우 폐로 흡인되어 폐렴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방적으로 금식을 해야 하며 예상되는 수술 시간이 있으나 수술 과정에 따라 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전신마취를 예정으로 하는 개두술 환자의 경우 본인의 순서와 관계없이 자정부터 금식이 필요합니다. 수술 중 지속적인 약물 투약 및 응급 상황 대비를 위해 굵은 주사 바늘을 삽입합니다. 정맥 주사를 잡은 뒤 바늘이 굵어 욱신거리거나 찌르는 느낌 등 일시적으로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편함이 지속될 경우 의료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사는 입원 중 혹은 퇴원 전 투약이 종료되면 제거합니다. 환의를 갈아입으신 후 병원에서 받은 포비돈 샴푸를 머리 전반에 묻혀 샴푸하고 물로 헹군 후 말려주십시오. 머리를 감을 때 일반 샴푸나 트리트먼트 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의서 작성 시 수술 부위를 표시하므로 작성 전 머리를 감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항생제 사용 시 나타날 수 있는 과민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소량의 항생제를 팔 안쪽에 투여하고 15분 후 이상 증상을 확인합니다.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문지르거나 긁지 마시고 의료진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준비로 설명을 들으신 후 중환자실 입실 동의서 혹은 뇌졸중 전문치료실 입실 동의서, 마취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뇌동맥류 결찰술 수술 당일 처치 순서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경 미리 잡아둔 주사바늘에 수액을 연결합니다. 이후 금식으로 인한 위장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위 보호제를 투약하며 수술실로 이동하기 전 수술 중 투약할 항생제를 연결합니다. 수술 중 투약할 항생제는 수술실에서 사용할 것을 미리 달고 가는 것으로 간호사가 연결한 후 약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수술복 및 혈전 예방 스타킹은 수술실로 가기 전 착용을 도와드립니다. 수술 준비가 완료되면 수술실에서 병동 간호사실로 연락을 줍니다. 저희가 연락을 받는 대로 환자분께 안내해 드리니
병실 혹은 병동 내에서 보호자와 함께 대기하다가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때 보호자는 환자와 함께 수술실로 이동해 입실을 확인하고 20분에서 30분 뒤 병실로 올라와 간호사에게 병실 이동 여부에 대해 안내받고 짐 정리를 시행합니다. 중환자실로 이동하는 경우 중환자실에서 마취가 깨면 목에 넣은 인공 기도관을 제거하게 됩니다. 뇌졸중 전문 치료실로 이동하는 경우 회복실을 경유해 인공 기도관 제거 후 뇌졸중 전문 치료실로 입실합니다. 소변줄과 배액주머니는 수술 중 삽입하게 되며 수술 후 침상 안정을 위해 소변줄은 의식이 돌아온 후에도 제거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30도 정도 올리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수술 후 뇌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술 후 염증 및 혈액 수치 그리고 폐렴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여 수술 직후와 수술 후 2일째에 혈액 검사 및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합니다. 두통이나 메스꺼림으로 인해 진통제나 진토제가 들어가는 경우 증상을 호소할 때 의료진의 판단 하에 간격을 조절하여 드리므로 진통제를 맞는 것이 나쁘다 생각하여 억지로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수술 시 전신 마취 하에 인공 기도관을 삽관하기 때문에 의식이 돌아오면 침을 삼킬 때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글을 하면 도움이 되니 증상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술 후 환자분의 경과 및 검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니 수술 환자 보호자 대기실 혹은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에서 꼭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뇌동맥류 결찰술 수술 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CT 검사 시행 후 의사가 결과를 확인해 시기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물을 먼저 마셔본 뒤 점심부터 죽으로 식사가 제공됩니다. 죽을 섭취해본 뒤 밥으로 변경을 원하면 의료진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수술 후 많이 걷는 것이 폐합병증의 예방에 좋으며 수술 부위 붓기를 가라앉히고 멈춰있던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거동 시 어지러울 수 있으며 낙상 예방을 위해 꼭 보호자와 함께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수술 부위 붓기 예방을 위해 얼음팩을 제공해 드립니다. 수술을 시행한 쪽 눈 부위 혹은 상처 주변으로 15분 동안 적용한 뒤 1시간 정도 휴식합니다. 깨어있는 동안 반복해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지퍼백에 이름표를 붙여 제공해 드리니 냉동실 보관 시 지퍼백에 넣어 보관해 주세요. 수술 후 1일부터 2일 오전 5시까지 환자분의 섭취량과 배설량을 기록하셔야 합니다. 마시는 물의 양과 소변의 양이 얼마인지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주사로 들어가는 약물의 용량은 간호사가 확인합니다. 대변은 양을 재지 않고 횟수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수술 후 2일째에는 걷기 운동 및 얼음팩을 적용하며 폐합병증과 붓기 예방 활동을 유지하게 되고 수술 후 염증 수치 및 전반적인 혈액 수치 확인을 위한 혈액 검사 및 소변 검사,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수술 후 3일째에는 소독 샴푸로 머리를 감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환자분의 붕대를 제거해드리며 전일 제공받은 소독 샴푸로 머리를 감고 기다리시면 머리를 소독해드립니다. 머리를 감을 때 일반 샴푸나 트리트먼트 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감는 것은 가능하나 어려울 시에는 병동 내 장애인용 화장실을 이용하면 미용실처럼 누워서 머리를 감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병동에 비치된 샤워용 의자 또는 휠체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수술 후 3일째부터 퇴원이 가능하므로 대의료센터를 통해 집 근처 병원에 연계해드리거나 가정간호를 연결해드립니다. 삼성서울병원 외래에서는 상처 관리만을 위한 외래 예약은 어려우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퇴원 전 필요하신 서류는 미리 확인하시고 퇴원 당일 오후 5시 전에 간호사에게 알려주세요. 의무 기록의 경우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무 기록은 종류가 방대해 모두 가져갈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어떤 내용의 의무 기록이 필요한지 꼭 확인하시고 문의해 주세요. 지금까지 뇌동맥 결찰술 입원 과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환자 여러분의 빠른 쾌유와 건강한 삶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